단어새로 십자말 초성 퀴즈. 슬기로운 퀴즈 생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브라질의 음악 장르이며 춤 양식으로 서아프리카 노예 무역과 아프리카 종교 문화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정답은 삼바입니다. 2번 문제. 지구 표면의 4분의 3에 가까운 면적을 덮고 있는 거대한 소금물 덩어리를 말합니다. 정답은 바다입니다. 3번 문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여 2022년 8월 5일에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입니다. 정답은 다누리입니다. 4번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네티즌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누리꾼입니다. 5번 문제. 조선 후기 공문을 가지고 엽참 사이를 오가던 사람으로 각 엽참에 5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파발꾼입니다. 6번 문제. 거울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아 이별하는 일을 비유하는 말로 전용되어 쓰입니다. 정답은 파경입니다. 7번 문제. 매점 매석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큰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답은 폭리입니다. 8번 문제.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병적인 증세를 말합니다. 정답은 폭식증입니다. 9번 문제. 의학과 심리학에서 여러 개의 증상이 연결되지만 원인 불명인 병을 이르는 말로 사회현상으로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증후군입니다. 10번 문제.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 경비하던 신이 병을 말합니다. 정답은 금군입니다. 11번 문제. 소량의 금으로 도금하거나 합금하여 만든 것으로 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물품입니다. 정답은 금메달입니다. 12번 문제. 작고 오목한 샘을 뜻하는 말인데 물이 많은 샘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샘을 말합니다. 정답은 옹달샘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